그래가지고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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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가지고. 아니 약간 그러잖아요. 그쪽에 머리 색깔도 역정보를 흘리는 거 어때? 역정보. 에? 역정보. 안 할 거면서. 응. 안 할 거면서 야, 이거 야, 할 거야. 나는 요번에 있잖아. 아주 옛날 복고로 가서 머리 스타일도 약간 옛날에 과사나 수수 같이 해서 노랗게 해가지고. 야 나 이렇게 요번 내 테마는 아주 촌스럽게 가는 거야. 역정보를 흘리는 거 어때? 비슷한 것 같고요. 네. 비슷하신 것 같고 딴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가수들. 아 오늘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약간 내가 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구라 씨가 저한테 외모를 지적하는 거는 우리 팀이지. 그냥 나는 네. 그냥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. 네. 얘기하지 마세요. 아, 두 분 좀 이렇게 친해지는 거 걱정이나 다시 한 번. 친해지는 게 뭐가 있어요? 두 분 너무 최고예요. 아니 두 분의 그 아웅다웅이 너무 좋은데요? 아~ 응. 야, 어떨 때 보면 부부 같아요. 아유.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. 일부러 보나? 진짜 회장. 김희선 씨가 절대 안 지네. 아니. 이기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. 나름대로 네? 화신 속의 사람과 저. 아, 어차요. 아니, 그럼 이 자리 보면서 공교롭게도 이효리 씨가 뭐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컨셉을 바꿨다고 했잖아요. 네, 그리고 진짜 머리 색깔도 제가 이거 하기 전에 9번 염색했어요. 아, 지금 이 머리 색깔 하기 네, 전에? 네, 하기 전에. 그러니까 아 분명 그러니까 원래 어두운 색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헤어 선생님한테 효리 언니가 와서 중간에 염색을 하신 거예요. 네, 약간 어두운 머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헤어샵 원장님을 의심하는 아니에요. 그래서 나한테 너무 신기하지 않아? 왜 이렇게 컨셉이 다 생각한 게 똑같을까? 그 헤어 선생님 난 아니야. 난 아니야. 오, 의심 아니야. 아 먼저 말씀하셨어요. 먼저. 난 아니야. 한마디도 한 적 없어. 이렇게 말씀하셨어. 네, 바로 말씀하셨어. 어, 언니 알았어, 알았어. 언니는 아니지. 그러니까 뭐 언니도 약간 그런. 항상 컨셉을 정하기 전에 컬렉션지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아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죠. 뭐 잡지나 이런 네. 패션지가 다 네. 한정되어 요즘, 있으니까. 우리 저 개그맨들도 그래요.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멘트를 이 친구가 먼저 치는 경우도 있고 아, 그렇죠. 하는 게 다 아, 이게 다 비슷해요. 맞아요. 그럼. 자, 정영 씨 지금 이 순간에 어, 나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하는 거 얘기하세요 지금. 가만히 있어요. 이렇게 생각하셨어요. 네. 최원영 씨 풍문입니다. 국민 찌질남 최원영 씨. 풍문이요. 100년의 유산 현장 분위기를 흐린다. 혼자 튀려고 애드립을 너무 해서 감독한테 욕먹는다. 아~ 아니 근데 제가 네. 이 코너를 봤어요. 풍문으로 들었어. 근데 저는 뭐 제가 아직 풍문이 있고 이럴 위치나 입장이 아니라서 뭐가 있을지 궁금했는데. 근데 이거는 발뺌을 하실 수가 없는 게 같이 드라마 출연하고 있는 심희영 씨가 제보를 한 겁니다. 틈만 나면 애들이 발사한다고 심지어 아 가끔 이건 아닌데 싶어서 말리려다가도 너무 아니면 감독님이 말리시겠지 하고 놔둔대요. 근데 녹화 들어오면 감독님이 너는 왜 너만 살려고 그러냐고 호통을 치신다고. 아 그래요?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? 아니 아니 아, 여기서 정색하시면 안 됩니다. 아, 예. 예, 그 얼마나 하시는... 캐릭터 아니 이제 캐릭터가 좀 약간 찌질하고 뭔가 좀 입으로 결여돼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네. 다른 인물에 비해서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애드립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는 경우죠. 아, 네. 그런 그 철규라는 인물이 극 중에 이제 유진 씨하고 이정진 씨가 집 앞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 장면을 보고 차 안에서 혼자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서 막 슬퍼 울어요 감정적으로. 그래서 막 들어가는 걸 보고 채원아 채원아 하는데 차에 이렇게 크락션을 이렇게 팔꿈치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놀래서 거기서 또 다시 울고 막 이런. 채원아. 그런 거는 근데 감독님한테 이제 컨펌을 안 받고 그냥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, 그러니까? 그렇죠. 허락을 받진 않죠. 미리 그럼 보여주진 않죠. 예를 들어 NG가 나면 같은 네. 걸 또 하시나요? 아니면 다른 애드립을 하시나요? 같은 걸 또 하면 조금 이렇게 좀 창피하니까. 네. 창피하니까. 다른 그럼...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철저히 계산을 해와요. 오. 그
그렇지 않나요? 그죠. 그리고 이제 하기 전에 약간 네. 달리기 하기 전처럼 두근두근 하는 게 있어요. 아, 이게 반응이 있을까 없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아, 연기는. 연기는.